그땐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. 공장 사장님은 왜 만나셨습니까?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. 혹시 양 사장 풀어진 일과 관련된 일입니까? 아니요. 그저 어릴 때 차 사장, 아니 석구랑 함께 지낸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만난 것뿐이에요. 어릴 땐 참 착하고 가여운 아이였어요. 오늘따라 날 친누나처럼 따라주던 석구가 그립네요. 네 입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죗값을 치러. 이게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내 마지막 배려야. 이 기회마저 쳐버린다면 그땐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해줄 테니까. 누님, 내가 잘못했습니다. 내가 죽일 놈이에요. 근데 누님,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요.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버텨왔는데 병신같이 당하고만 살았던 어린적 차석구가 아니란 말입니다.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세요. 밤늦게 어딜 다녀오세요? 혹시 김 사장님 만나셨어요?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당신이야말로 뭐 하자는 거야?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! 취하신 것 같은데 이 손 놓고 얘기하시죠. 당신 뭘 한다고 그래? 니가 내 뭘 한다고 함부로 주둥이 나를 거려! 차사장님! 네? 자꾸 이러면은 저도 더 이상 못 참아요. 못 참아? 네 마음대로 해봐. 귀찮게 굴지 말고 증거가 있으면 날 잡아가보란 말이야! 말 못해! 대화가 안 되군요. 오늘은 이만 돌아가죠. 아이고, 아범마, 술 마셨니 너? 아니 저 밖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? 거래처 사람 만난 거야? 응? 제가 누굴 만나든 그게 왜 중요합니까?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. 아범마, 공장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책임진다고요. 어머니까지 나서서 이리나 저리 하지 마세요. 아시겠어요? 여보, 당신 미쳤어요? 왜 이래요? 아니 차 사장이 건물대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에요? 이거 정신 좀 차려요. 여보, 니들이 내가 취하더라도 무슨 간섭이야. 어머니 죄송해요. 어서 들어가요. 어서 들어가요. 어머, 안주만 님이 왜 이래? 아니, 당신 대체 왜 이래요?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? 어머니한테 무슨 짓이냐고요? 넌 잘못한 것도 없어. 잘못한 거 없단 말이야. 여보, 무슨 일이에요? 네? 네, 겨우 이 정도에 무너질 것 같아?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? 어떻게? 여보,